이 곡은 맨 앞에 있는 가사를 먼저 작업을 했어요. 가사가 당신의 신부가 되는 거는 흰 드레스 입고 꽃관 쓰고 그런 신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도 건너고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거를 이제 먼저 앞에 썼는데 후렴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다음이 이제 생각을 했죠. 보라에 너는 왜 앞에 가사가 왜 너한테서 그런 가사가 나왔나 이런 거를 계속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그 뒤에 답이 저한테 나오더라고요.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고 죽어서도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이 저를 책임지는 것 같았어요. 언제까지 너가 살아있을 때만 같이 있을 게 것도 아니고 너가 죽으면 같이 있을 게 아니고 나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같이 끝까지 가겠다는 그 영원한 사랑, 영원한 책임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후렴 부분이 변치 않는 그 사랑, 그 사랑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한다 이제 이런 가사를 제가 그 뒤에 적어가지고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사 없이 흥얼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하고 걷는 거를 생각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그 길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. 자, 진보라의 신부 함께 할게요. 당신의 신부가 된다는 건 흰 드레스를 입고 꽃관을 쓴 신부일 거란 생각은 없죠. 그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주 계신 곳 따라가 신부가 된다는 건 흰 드레스
있고 꽃과는 쓴 신부일 거란 생각은 없죠. 그 험한 산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주 계신 곳 따라